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기존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상관없는 기업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략해 봐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들이 1년 안에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날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주식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맞아요,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선순환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경제가 화랑이 아닐 때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곧장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개월에서 약 6개월, 길면 1년 정도 있다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돈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곧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안에 그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비축유를 방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축유를 방출한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 액션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는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항상 존재해요. 대신에 이 지금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더 유가는 빠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죠. 일시적인 다이버전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정사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시장이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 와서 지금 2900포인트를 찍고 3000포인트가 지금 반등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이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을 줄이는 거니까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금리 인상하면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증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택도 없는 소리를 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달 동안 주구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 빠졌던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항상 조정을 좀 보여왔고,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시간차를 두긴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현재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내년에도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들이 정해져 있을 건데, 일단 올해 11월 25일, 화면에 보이는 이 11월 25일이 마지막 금리 결정일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금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내년 1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나면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곧장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가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일부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결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오늘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왜 없느냐? 결국 적극적 매수를 펼치면서
주가를 올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호재 모멘텀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었는데 지금도 저는 희망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주식시장 자체는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수출 지표가 제가 1분기부터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빠르면 4분기부터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 선진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돈줄을 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산품에 대한 소비라든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선진국들이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수출 지표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 여파가 좀 따를 수 있다를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이지 현재는 지지 권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자, 지수에 대한 부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상단이 지금 현재 3020포인트, 3017포인트 정도가 상단에 대한 저항 구간이 작용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은 방어적 스탠스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하단 같은 경우에 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단이 이제 2970포인트, 여기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257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29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고요. 대신 2900포인트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 3070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개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이슈나 재료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하면서 보자 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 보면요, 개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를 볼 때 최근에 이제 NFT라든지 P2E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테마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언제 움직임과 똑같냐면 1월달 2월달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와 똑같이 반응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게임사 대표이사다, 게임사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저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돈 독이 오를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게임사 대표이사라면 지금 NFT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P2E를 빨리 개발해서 국내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외 서버를 증설시켜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엔터 회사 대표이사다. 우리 소속 가수들이 사인 한 장만 해서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엄청 열심히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경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영향을 타느냐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사이클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엔터나 메타버스 ETF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경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체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왜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정부 정책들이 바뀌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개별주들이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게임주도 그렇고 그리고 엔터주,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깊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기억나시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15,000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증가로 인해가지고 오늘 이제 시즌이라든지, 이런, 뭐랄까요,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해서 반등이 나는데, 자, 진단키트도 물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를 조금 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 관련해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시아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CMO, 허브, 에 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바이오팜이 있어요. SK 바이오팜은 임상 연구를 하는 기업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독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독감을 걸리고 독감을 접종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토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기간이 6개월 정도마다 우리가 백신을 부스터샷을 맞아야지만 전염병에 대한 억제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많은 글로벌 나라들은 아직까지 접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권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역할론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추이를 볼 때도, 지금 현재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접종률이 8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인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것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이제 금감원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 자체가 악재는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12월달, 1월달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난다는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한번더 하반 경직성을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여기서 한번 큰 급락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좀 한다면 우리도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리키노나주 관련해가지고 활용도가 좀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파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병실도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중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다 순환매 및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거고, 특히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못했던 학회 일정들이 내년에 또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해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 오늘 급락이 나타났는데, 자, 신풍제약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던 것이, 오늘 얘기 나온 것이 뉴스를 보면, 경찰 압수수색 신풍제약 급락, 그 비자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유튜브, 그리고 공개방송상에서 얘기할 때, 자, 21만 원대까지 갈 때, 우리 뭐라 했어요? 아, 이 종목, 제가 얘기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얘기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게 아니라면 주가를 저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거품들이 상당히 심한데요. 신풍제약에 대한 하락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신풍제약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급등락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설거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티가 나는 작전주였기 때문에 경고 말씀을 꾸준히 들어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다 같이 보셨는데요. 사실 시장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변동성도 큰 시장이고 그리고 종목군들도 트레이딩 관점만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럴 때또 수급에 대한 솔리마가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대박은 훨씬 더또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선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 날이 텔레그램에 넘버원 패밀리 주식 무료 정보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 이벤트 지금 오픈 기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엄선된 정보, 엄선된 종목군들, 추천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주소는 저희가 유튜브 하단에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주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일단 시그네틱스 봐야 되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지금 오늘 결정이 이루어졌고, 원래 이제 파운드리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시그네틱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10월 달에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일부러 좀 누르는 과정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테라닉스인데, 영풍그룹 내 테라닉스가 제3세들이 경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시그네틱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줘야지만, 테라닉스에 대한 지배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그네틱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TM 인베스트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두나무에서 NFT 관련해가지고, 업비트를 통한 베타 서비스, 가상 그 화폐 거래소에서 NFT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테마 다시 한번더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재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회사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곳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과정 감안했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 이라고 판단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자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찍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앞서서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리고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캐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애니플러스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들 해주시고요. 텔레그램에 평생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